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에 성공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와 시유지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3자 매매 교환 계약을 서울시 LH와 오늘 체결할 예정입니다. 송현동 부지 매각으로 5천억 원이 넘는 현금이 유입되면서 대한항공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은 308%로 지난해 말 658%에서 절반가량으로 낮아지는 등 화물사 포조에 따른 영업 흑자 지속과 자구한 이행에 재무 건전성이 개선세에 있습니다.